자, 등록면허세 종합문제로 들어가네요. 종합문제 오른쪽 49쪽 2번. 틀린 것 1번. 또 나왔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 가산세가 붙을까요? 적게 신고하거나 또는 추징사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 등록면허세도 가산세 붙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근데 전까지 납부할 때는 불이익을 안 줘요.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한다.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한다.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2번. 용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 공부네요. 공부. 맞는 거죠? 자, 이거는 중복된 문제입니다. 앞에랑. 중복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1번이에요. 자, 3번은 설정 등기는 근저당 권자. 그다음 4번은 말소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현재 소유자.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부동산 소재지고요. 네, 중복된 문제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50페이지 03번으로 들어갑니다. 틀린 것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다. 납세지는 항상 원칙 부동산 소재지. 자, 2번 또 출제됐네요. 자, 신고를 안 했다. 근데 전까지 납부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한다. 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등기 담당 공무원이 차고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하는 거는 비과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4번 또 출제됐네. 채권 금액이 없다. 없을 때에는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 채권 금액으로 본다. 자, 5번 나왔네요. 자, 은행업. 이거는 중과 제외 업종입니다. 대도시. 자, 대도시 법인 설립 등기. 인구 중과 학제를 위해서 표준 세율의 몇 배? 3배. 근데 중과 업종은 제외 업종은 중과를 안 하죠? 그래서 단서가 돌아가 등기일로부터 1년, 3년 하면 안 돼요. 2년 이내에 임차기간이 2년이니까.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없는 때에는 표준 세율로 갑니다.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표준 세율을 적용하겠죠? 없는 경우, 만약에 있는 경우는 중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업종. 몇 년? 2년 이내. 업종 추가 변경이 없는 경우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 세율은 몇 배? 표준 세율의 3배로 중과합니다. 대도시 나오면. 자, 그다음 4번. 틀린 것. 자, 같은 등록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걸쳐 있죠? 지자체에 등기소가 두 군데예요. 서울에도 걸쳐 있고, 그 다음 경기도에도 걸쳐 있다. 같은 등록 하나잖아요. 그럼 각각 부과할 수 없으므로 상급관청이 지정한 어디가 납세지다? 등록관청 소재지. 상급관청이 지정해 준다고요, 등기소를.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등록관청 소재지. 또 나왔다. 여신전무금융업. 중과 제외업종입니다. 그럼 표준세율로 3배를 중과 안 합니다. 그럼 원칙은 뭐다? 대도시 법인 설립 등기 표준세율을 3배로 한다. 100분의 300. 단,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업종 변경이나 업종 중과는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표준세율로 한다. 있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중과 제외업종이죠? 그럼 표준세율로 한다. 300이 들어가서 틀렸네요. 자, 무덤.
취득세는 2% 과세합니다. 묘지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4번 또 나왔다.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 공부의 명의자, 등록을 하는 자죠. 명의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 기준, 명의자. 그 다음 5번. 지자체장은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율을 부동산 등기만 50% 모든 등기하면 안 돼요. 부동산 등기 50%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2번은 세배를 안 쓴다. 표준세율로 한다. 자, 그 다음 52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또 나왔다. 무덤, 묘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2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하는 경우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로 달라졌죠? 그럼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무슨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재평가 전체가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달라졌을 때는 다섯 글자로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표준세율은 항상 모든 등기하면 안 돼요. 부동산 등기 가감할 수 있다. 자, 4번.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사항이죠. 등록관청 소재지다. 자, 5번.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압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압류와 해제는 과세권자와 관련이 있으므로 비과세한다. 압류, 해제, 자기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과세, 빚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6번. 자, 이것도 별 딱 붙여야 돼요.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틀린 것. 누가 주인이다? 을. 갑 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죠? 그래서 공부에 을 이름으로 올라가잖아. 전세권자. 그래도 을이 납세무자입니다. 을이 납세의무자다. 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자, 이게 문제가 뭐다?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반대로 설명했네요. 을 소유. 누가 주인공이다? 갑이 전세권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납세의무자다. 1번.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맞네. 그리고 2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납세지. 뭐 소유자가 다르든 이런 것을 쓰지 않아요. 무조건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을이 주소지 땡 부동산 소재지. 자, 그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맞네. 그리고 4번 6천원보다 적을 때는 최저 몇천을 징수한다. 6천원으로 한다. 최저세액제 6천원 징수한다는 뜻이죠.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았다. 그럼 이전받으면 갑이 지워지고 병이 전세권자가 되죠. 그럼 이럴 때 납세무자는 누구다? 병. 병. 갑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계속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세 번째 설명하는 거죠? 목적, 목적. 그러면 채권 금액. 그 다음 2번.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같은 채권이에요. 둘 이상 저당권이 있다. 둘 이상. 자, 같은 채권. 저당권이 하나야. 같은 채권 하나. 담보물이 두 개 이상.
서울은 담보물이 토지고, 그 다음 경기도, 경기도는 담보물이 건물이야. 그럼 담보물이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이므로 같은 채권이니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하나로 봐서 포인트가 뭐다?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다. 그럼 서울 토지부터 처음 등기합니다. 그럼 경기가 아니라 납세지는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 같은 채권. 둘 이상을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봐서 처음 등기하는 것이 납세지. 나중 하면 큰일 나요. 각각 하면 큰일 나요. 같은 채권. 둘 이상을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래서 납세지는 어디에다? 처음. 서울 거부터 처음으로 등기로 들어가면 서울이 납세지다. 그 얘기는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다? 등록사항이죠? 등록관청 소재지.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이네. 자, 1번, 2번, 3번은 틀렸잖아요. 이런 4번 같은 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자, 지상권. 등기의 경우 특별징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액의 과소납부분 세액이익은 100분의 3입니다. 이런 거는 지엽적이다. 1이 아니라 3. 자, 그 다음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 대위자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가 있을 때 납세의무자는 그 사실을 30일이 아니거나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문제입니다. 자, 별딱 붙여요. 1번. 자, 1번은 취득세 문제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맞죠? 자, 2번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등기등록 당시 맞다. 3번 말소 등기는 뭐다? 말소 등기는 등록면허세죠? 건당 6,000원이다. 매일 건당 6,000원. 그러나 이 지문이 설정 등기라고 나오면 맞아요. 말소 등기는 무조건 건당 6,000원. 매일 건당 6,000원. 그러나 설정 등기는 맞죠? 월 임대차 금액에 첨부해둘. 그래서 말소 등기와 설정 등기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가압류, 가져가 경매는 부동산가 이익을 못 씁니다. 채권 금액에 첨부해둘.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부 징수는 뭐다? 재산세에서 쓰는 용어야. 2,000원 미만.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고, 등록면허세는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세액제 제도가 있어요. 소액부 징수가 없다. 2,000원 미만. 재산세 용어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02번도 별딱 붙여야 돼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자, 상속, 취득세 문제입니다. 그럼 상속은 취득한 자는 6개월. 틀렸죠? 상속 개시일 말일이 빠졌네. 신고 납부한 자, 취득세 문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말일부터 6개월. 말일이 빠졌네. 자, 2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60일 이내에 가산세 제외. 벌써 포함 틀렸네. 신고 납부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중과 대상이 될 때는 60일 이내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신고 납부한다. 60일이 빠졌고, 중요한 것은 가산세 제외.
게다가 2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동일합니다. 자, 지목 변경 또 나왔다. 신고를 안 하냐고 매각했다. 그럴 때는 이거 취득세 문제입니다. 80%를 징수한다. 틀렸네.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4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전까지 납부했죠?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네.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 5번. 등기등록 관서의장은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20일 하면 안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너무 많이 풀어봤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재산세로 들어간다. 매년 내는 세금이죠.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나오네요. 재산세. 여러분들 기본서는 57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자, 재산세, 이론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론정리. 자, 한 장짜리. 1페이지. 자, 이론정리에 들어갑니다. 한 장짜리가 안 되면 뭐를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핵심, 요약 정리, 세목별로 요약 정리를 제가 다 드렸어요. 이거는 그 요약 정리를 다시 압축한 거라고요. 자, 재산세, 꼭대기, 과세권자는 시군구,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합니다. 그리고 과세권자는 누구다? 시군구 특별시세, 구세.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세, 구세. 도지역에서는 시장군수죠. 그리고 항상 납세지는 소재지. 그리고 과세대상은 다섯 가지예요. 토, 건, 주, 선, 항. 그럼 토지는 사실상 합산하죠? 두 가지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문제 풀 때 여러 개 재산을 소유했을 때는 합산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별도합산, 종합합산, 건축물은 여러 가지를 소유하더라도 개별개별, 주택은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통합합니다. 합산합니다. 토지 건물, 뭐 그러나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개별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주거용 건물, 주택, 고급주택, 별장도 주택이에요.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합니다.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개별 과세합니다. 여러 개를 물어볼 때 합산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에 선박 여러 개 개별, 항공기 개별. 다 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소유했을 때 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1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나머지는 다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택입니다. 토지 건물을 합산해요. 그러니까 주택은 1번, 2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원칙 6월 1일 연재 사실상 소유자다. 근데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공부상 소유자다. 그리고 상속받으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주된 상속자다. 그리고 사용자는 어떨 때만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매수계약자. 매도 계약자 하면 큰일 나요.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매수 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 계약자로 바뀌죠.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가 아니라 유탁자, 공유재산은 무조건 지분만큼 지분권자, 그다음 결론,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양도인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기타 사항을 봐요. 자, 우리가 토지는 분리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 별도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종합합산하는 토지가 있죠.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토지분재산세. 그리고 분리는 다시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분리,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고율분리, 합쳐서 뭐다? 분리과세. 그럼 저율분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야? 투기 목적에는 생산, 또는 여러 사람에게 공급, 또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익 목적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럼 고율 분리는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사치 목적. 가장 비쌉니다. 그럼 별도 합산은 무슨 목적? 사업 목적. 종합 합산은 투기 목적. 암기하지 말고. 분리, 별도, 종합은 느낌으로. 전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생산, 공급, 공익 목적은 세금이 가장 싸야죠. 저율분리. 사치 목적은 제일 비싸야죠. 고율분리. 별도 합산은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칸, 별. 박스 쳐 있어요. 기타 사항에. 밑에서 별두개 있잖아. 농지. 찾아요. 박스 쳐 있는 거. 농지, 목장용지가 어디에 있어?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세금이 싸? 개, 녹. 분리과세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별. 공장용지도 별도로 가는 경우가 있죠. 어디에 있을 때? 시. 신대, 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 있어야죠. 그럴 때는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무허가 토지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입니다. 이렇게 분리 별도 종합 포인트 잡았어요.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프린트로 다시 와요. 2페이지. 자, 2페이지로 왔어요. 가운데. 가운데 박스에 재산세 란으로 들어와요. 2페이지. 가운데 박스. 취득세 옆에 재산세죠? 잘 찾으세요. 2페이지. 자, 첫 번째,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입니다. 10배까지가 주택의 부속 토지다. 20배 하면 안 돼요. 10배. 그 다음, 두 번째 제목은 뭐다? 다가구주택. 그래서 세법에서 취득세나 재산세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을 각 각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즉 여러 개로 본다고요. 그래야 세금이 덜 나오죠. 그리고 고급주택 별장을 구분하지 않아요. 초과 누진세율 별장이 폐지. 그래서 별장은 일반주택으로 들어가서 고급주택과 함께 초과 누진 절대로 별장을 4% 적용한다. 큰일 나. 아까 취득세에서 별장 없어졌잖아. 재산세도 없어져야지. 중과 안 한다고요. 그냥 초과누진. 자, 근데 한동이 있어. 이게 맨쪽 제명. 겸용주택이죠? 한동은 뭐라고 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상가는 상가로 보고 1, 9가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숫자가 들어가야 돼. 몇 프로 이상? 50% 이상. 그럼 상가로 안 보고 점포주택으로 옵니다. 50% 이상. 근데 이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안 보고 종합합산 토지로 본다. 19.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이상, 점포주택으로 봐. 근데 이게 무허가주택이에요. 무허가주택일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50% 이상을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투기 목적, 종합합산 과세, 토지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잡았죠?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57쪽. 자, 재산세. 1번으로 들어가네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구분에 있어서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로 겸하는 겸용주택이죠? 옳은 거를 못 오고라. 한동, 주상복합합부터 숫자가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따로따로 본다. 추가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5. 추가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집합건물이니까. 상가는 상가로 본다. 자, 2번, 19. 자, 1군의 19. 1군은 몇 프로 이상이야? 요건이. 주거 부분이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봅니다. 요건. 50% 이상이 아니다. 뭐다. 100분의 60. 그럼 50% 이상에 들어가죠? 100분의 60이니까 60인 경우. 그러나 100분의 60 이상. 그러면 틀려요. 요건이니까.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60 이상 틀려요. 요건이니까. 그럼 이상이 없으니까 범위죠? 그럼 100분의 60은 범위니까. 50에 들어간다. 주택으로 본다. 5. 요건과 범위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건이 뭐다?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60 이상 하면 틀려요. 100분의 80 이상 틀려요. 100분의 60인 경우. 인 경우니까 범위죠? 50% 이상에 들어가.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 D급.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까지 본다? 바닥면적 10배. 연면적 10배 하면 큰일 나요. 연면적에 속지 말자. 바닥면적 10배. 그럼 정답은 다 옳은 지문이네요. 특히 니은에 별 딱 붙여. 요건인지 범인지. 요건이 뭐라고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상 틀려요. 그럼 100분의 60인 경우 범위를 물어보네요. 자, 02번. 자,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 어떤 목적? 투기 목적. 1번. 지목을 먼저 임야잖아. 어떤 임야? 문화재 안에. 그럼 문화재는 보전 목적이죠? 보전 목적이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분리. 자, 2번은 뭐다? 공장군의 토지. 그럼 공장 땅이잖아. 어떤 땅이야? 처분에 제한을 받는다. 그럼 세금이 쌓여야죠. 제한받으니까 분리과세지. 자, 3번 어떤 토지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토지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토지입니다. 무허가 공장용 토지는 투기 목적이에요. 무허가 토지는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그리고 4번은 어떤 임야야? 공원 자연 환경지구. 공원 자연 공익 목적이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임야잖아. 그러니까 분리지. 자, 그 다음 5번은 임야인데 어떤 임야야?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투기 목적이 아니죠? 공익 목적입니다.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 자, 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들상 토지 중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가는 거죠? 이 분리는 무슨 세율로 과세합니까? 물세니까 따로따로 비례세율을 계산합니다. 그럼 합산하잖아. 그럼 합산하니까 세율을 높여야죠. 무슨 세율로 계산한다? 누진세율.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죠? 그럼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별도 합산 토지나 종합 합산 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자, 1번은 뭐다? 지목을 먼저 봐라. 과수원. 농지잖아.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죠?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생산 목적. 어디로 가? 분리과세. 비례세율로 갑니다. 그럼 1번은 몇 프로예요? 세율이. 농지 007. 가장 낮은 세율로 가잖아요. 2번 나왔다. 무허가. 무허가 토지는 무조건 무슨 합산? 종합합산. 누진세율로 가죠? 0.2에서 최대 몇 프로? 0.5. 종이요.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누진세율입니다. 별도는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그럼 답은 2번이네. 3번. 임야.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합산하지 않죠? 분리로 갑니다. 0.07. 분리로 가는 임야. 자, 그 다음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잖아. 이거 분리과세죠? 몇 프로? 4% 고율분리. 4%짜리예요. 고고부락장 토지도 사치도 분리. 4%짜리. 그럼 누진으로 가는 거는 답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 구분, 과로가 세 가지죠? 같은 것. 자, 기억. 지목을 먼저 봐야 돼요. 임야, 어떤 임야? 종중. 그럼 종중은 무조건 어디로 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분리과세. 자, 그 다음 2번은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 어디에 있어? 골프장 옆. 골프장 옆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입니다.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옆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자, 그 다음 디귿은 염전.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염전과 같이 가는 게 뭐야? 터미널. 염전 터미널은 생산 목적이죠?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 다음 리을,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것, 차고용 토지나 또는 뭐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사업하는 땅이죠? 별도. 합산, 그럼 별도가 두 개고 분리가 두 개네요? 같은 것끼리.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네요. 니은, 리을, 별도, 별도. 분리, 분리는 안 나왔어요. 복수정답용으로. 니은, 리을, 별도, 별도. 기역, 디귿은 분리, 분리.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뭘로 간다? 납세, 의무자로 돌아갑니다.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자고요. 1번. 자, 납세 의무자는 기본서 181쪽을 참고하세요. 납세 의무자. 옳은 거네요. 1.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냐요? 그럼 무조건 답이 뭐다? 사용자. 사용자, 있다, 없다를 정리사례해야 돼요. 있다. 자, 주택. 별 딱 붙이고 주택. 자,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죠?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암분. 그래서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 틀렸네. 항상 암분할 때 산출세액을 암분할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표준액 비율, 비율로 나누고. 그 다음 1번 속토지를 나눌 때 부속토지를 안분할 때는 무슨 비율? 항상 부속토지니까 건물의 면적 비율.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부속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로 안분 나눕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2번은 산출세액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 자, 2번 국가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죠? 그럴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 틀렸네. 입다. 매도와 매수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면 옳은 질문이에요. 유상이면 매도계약자. 무상이니까 매수계약자. 매도 계약자 틀렸네. 자, 4번. 공부상은 개인명이다. 네, 사실상은 종종재산이잖아. 근데 신고를 안 하면 종종을 모르죠?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종종 틀렸죠? 신고를 하면 종종이야. 아니냐면 공부상 소유자. 종종 틀렸네. 자, 공유재산은 지분만큼 누가 낸다? 지분권자.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어떻게 봐? 균등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지. 균등한 걸로 보아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도 뭐다?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보아. 그래서 법적으로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한 걸로 본다. 즉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밖에 없네요. 납세 의무자.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